샤라. 안녕하세요. 일대 반장 기세중입니다. 아, 일단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런 감투 쓰는 걸 정말 좋아해서 권력, 약간 부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약간 반정 이런 이거 뭐라고 하죠? 아대인가요? 뭐죠? 완장. 아대. 이런 완장에 차서 참 기분이 좋네요. 사실 이번에 인기 투표죠. 이제 투표해 주셔가지고 반장을 뽑았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너무 제가 일주일 동안 어깨가 아주 이만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반장을 했으니 뭔가 해야죠. 이벤트를 하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새벽 5시까지 이제 회의를 거친 결과 할인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찢어진다. 반장의 권한으로 사실 처음에 30% 할인을 얘기했는데 이 반장의 권한으로 제가 5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매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그래서 50% 할인을 진행할 거고요. 언제부터죠? 이제 당장 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요일까지 화요일부터 일요일 공연 이 현장 구매 50% 할인 네 가능하니까 이거 누구 권한이요? 제 권한이요. 왜냐면 지금 많이 해야 돼. 어차피 오늘하고 끝나거든요. 티켓에다가 글을 쓸 거예요. 글을 이제 수기는 아니고 수기 아니죠. 수기는 아니고 이제 텍스트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쓰고 싶은 글. 제가 이제 반장이니까 이제 언제 이제 일라이가 돌아오기 끝날 때까지 제가 반장을 다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장을 못 하니까 이제 티켓에다가 제가 쓰고 싶은 글. 내가 반장이라잖아. 세상의 중심 기세중이라고 이제 텍스트를 딱 하면 이거는 일주일 동안만 받을 수 있는 티켓인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또 이벤트가 있겠죠. 7일 공연부터 일요일 공연까지 이제 할인 현장 할인 50% 그리고 내가 반장이라잖아 세상의 중심 기세 중이라는 텍스트가 써져 있는 티켓이 나갈 겁니다. 이거 누구 권한으로요? 제 권한으로요. 리온 반장 권한으로.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일라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너무 좋은 배우 좋은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해서 되게 기분 좋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뭐 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너무 잘하고 너무 이제 좋은 에너지를 내고 있고 제가 좀 네, 멋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무대에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의 반장은 이렇게 끝났지만 이제 다음 반장을 또 얘기해야겠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새벽 7시까지 고민을 했는데 5시까지 회의하고 이제 2시간 동안 혼자 이제 고민을 했죠. 저는 이건 비밀스럽게 해야 되나? 신혁수 배우를 지목하겠습니다. 절대로 뭐 반장을 부려먹는다거나 뭐 아니면 뭘 시킨다거나 그럴 생각이 아니라 신혁수 배우가 반장을 정말 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옆에서 초대 반장으로서 많이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라이 TV인가요? 네, 일라이 TV 안녕!